돌아온 박심이라, 이 박심이라 하면 아마 이정현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김심. 이정현 의원이 돌아왔는데 바로 김무성 대표가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지금 당직 인선을 놓고 친박과 그리고 김무성 대표 측과 미묘한 갈등이 있죠.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뭐 유승민 의원을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친박이었다가 조금 멀어졌던 유승민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고사를 하면서 결국 사무총장을 좀 누구를 안 쳐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김무성 대표의 고민이 커지고 있고요. 일단은 특히나 뭐 또 이정현 의원을 또 호남목 최고위원으로 앉을 것이냐 이게 당직 인선을 놓고 지금 김무성 대표와 또 친박 실세들 간에 지금 좀 힘겨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네.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되기 전에 친박들과 네. 얘기를 하면서 사실 사무총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대표가 되더라도 사무총장 청와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뭐 그 다른 의원들, 뭐 심지어 나경원 의원도 사무총장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서요. 삼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그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 좀 친박과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친박 진영에선 좀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야당 지도부를 만나서 그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해서 그 또 특검을 추천할 때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 이런 그랬죠. 약속을 무책임하게 했다 이것에 예. 대해서도 지금 친박 진영 내에서는 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관심은 제가 예. 궁금한 건 그겁니다. 예. 이정현 의원이 사실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 되느냐 여부 되게 관심사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최고위원 지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기류가 일단은 그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호남목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 이정현 의원간이 서로 좀 불편한 기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자신이 느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멀어지게 되는데 입김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정현 의원이 아니었냐.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예. 좀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사실 지금은 비주류 지도부인데 청와대와 완벽하게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은 서청원 최고위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정현 의원이 다시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면은 서청원 최고위원과 또 이정현 최고위원이 힘을 합쳐서 또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이고요. 김무성 대표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정현 의원 업어주겠다 이랬는데 과연 당직으로 업어줄지 아니면 최고위원 대신 뭐 또 다른 어떤 역할을 줄지 좀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네. 서청원 의원하고 한마디로 짜고 덤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도중에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사이를 좀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한 것이 이정현 의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오해인가요?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근데 항상 오해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내지 조그만 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아마 사실이라고 생각할 거고 한 사람은 또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정도로 청와대와 당이 얘기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당에 대한 영향력,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네임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운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새누리당 내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필적할 만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 거물급 스타 정치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요. 그 여의도의 대통령은 박근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국회 내에서는 항상 이명박 대통령을 그 예전에는 박근혜 대표가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견제를 했었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필적할 만한 거물급 인사가 여당 내에 없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운이라면 운이다.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 어떻게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도부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밖에는 이제 좀 그 대통령에 좀 더 큰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좀 큰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레임덕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사실 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경원 의원의 당선인데요. 네.
나경원 의원도 비주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김무성 의원과 뭔가 좀 끈끈한 미로 관계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형성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친박 진영의 힘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도요. 김무성 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차기 공천권을 쥐고 있고요.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김무성 대표의 손을 잡으면서 어떤 당내 입지를 확실하게 확고히 할 수가 있고요. 김무성 의원도 동작을의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 후에 나경원 의원을 열심히 그 지원하면서 차기 박근혜 대통령을 이을 또 대선 후보급 주자다 이렇게 많이 띄워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또 친박 진영 입지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권 내에서는 아마 권력 싸움,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새누리당 선거에 승리했다고 도취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년 뒤에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또 매를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